합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 오늘도 우리 주니어 찬양 시간에 온 우리 주니어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친구들 몸을 사용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 주님께 찬양할 준비 됐나요? 자, 찬양을 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께 찬양하러 떠나볼까요? 셋, 넷, 칠, 렛! 고! 가자! 가자! 가자!
주님만을 예배해요. 온 마음 다하여 주님만을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해 내 힘 다해 눈을 들어 믿음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마음 주를 볼 때 표현할 수 없는 기쁨 내게 넘쳐 흐르네. 주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내 손 잡아주시네. 주
지금은 우리들이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들의 정성을 다해서 예물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변함없는 사랑을 더욱 깊이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주니어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정성 들여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예물 올려드린 이 손길 위에 주님의 사랑과 크신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네, 사랑하는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지난주부터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각 가정에 문고리 신방을 다니고 있는데요. 이미 신방을 다녀간 곳도 있고 아직 신방을 다녀가지 못한 곳도 있는데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금방 얼른 찾아가도록 할게요. 네, 오늘 본격적으로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특별한 깜짝 미션을 하나 주려고 하는데요. 설교 중간중간 이 영상에 우리 주니어 워십의 새로운 선생님, 바로 황준혁 선생님의 얼굴이 화면 여기저기서 등장할 예정이에요. 설교의 시작 부분부터 끝 부분까지 우리 준혁쌤의 얼굴이 이 화면에, 이 영상에 총 몇 번 등장을 하는지 그 등장 횟수를 잘 세어렸다가 오늘 예배가 끝나면 오늘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우리 네이버 밴드에 정답을 올려주시길 바래요. 그럼 가장 먼저 정답을 맞춘 친구 3명에게 전도사님이 이 더운 여름날 시원한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친구들 이 설교 시간에 준혁쌤의 얼굴이
몇 번 등장을 하는지 맞추려면 오늘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잘 보고 또 잘 들어야겠죠? 그럼 이제 그러한 집중력과 오늘 말씀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구약 성경 이사야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할 텐데요. 우리 오늘도 준비한 성경책을 펴고 전도사님과 함께 한 구절 한 구절 힘차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 곧 너희를 구하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위해 바빌론의 군대를 보내어 바빌론의 성문 빗장을 다 부수게 하겠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변하여 애통하는 소리가 될 것이다. 나는 여호와 곧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을 지은 하나님이며 너희의 왕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백성을 위해 바다에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사이에 길을 만들었다. 내가 전차와 말들을 물리치고 용맹스러운 군대를 모두 쳐서 이겼다. 그들이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꺼져가는 불꽃처럼 쓰러지고 말았다. 너희는 전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마라. 과거의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시작하겠다. 그 일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사막에 길을 내겠고 메마른 땅에 강을 내겠다. 들 짐승들도 내게 감사할 것이며 이리와 타조도 그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메마른 땅에 강을 내고 내가 선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네, 친구들 혹시 G.O.D라고 하는 옛날 가수를 알고 계신가요? 네, 전도사님의 생각에는 아마도 많은 친구들이, 대부분의 친구들이 모를 것 같은데, 전도사님은요, 개인적으로 이 가수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촛불 하나라고 하는 노래를 가장 좋아했는데요. 그 노래의 가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읽어드릴게요. 지치고 힘들 땐 내게 기대해. 언제나 내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 줄게. 네, 어떤가요? 너무나도 감동적인 가사 아닌가요? 비록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아니지만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이 노래를, 이 곡을 들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떠올랐어요. 늘 언제나 나의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 전도사님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따금씩 찾아오는 공허함과 외로움에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바로 그럴 때, 성현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언제나 성현이 너와 함께 있단다.
나에게 기대렴, 나의 손을 잡으렴, 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저는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떠올랐어요. 전도사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가 되는 악한 모습을 계속해서 행하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고 마는 벌을 받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주 긴 시간 동안, 긴 세월 동안 고생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냈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전도사님이 조금 전에 들려줬던 이 조금 전 노래의 가사처럼 지치고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치 않는 사랑으로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계신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새 일을 시작하신다 라고 오늘 말씀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그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길을 내는 것과 같은, 또 메마른 땅에 강을, 물을 내는 것과 같은, 아무도 그 누구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일을 내가 행하겠다 라고 하는 표현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것을 바로 새 일을 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시며 만왕의 왕, 즉 온 세계와 온 세상의 왕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깨닫고 포로로 잡혀가 무너져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러한 사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새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새 일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을 꾸짖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그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의 곁에서, 나의 곁에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을 굳게 믿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새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새 일을 시작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새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새 일을 시작하신다. 아멘. 그렇게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럼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할까요? 우리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해 새 일을 시작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한 달, 1년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새 일을 시작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 품고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새 일을 시작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니아 친구들 안녕.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시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짜잔! 지금 나오고 있는 사진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난주부터 7월 한 달 동안 진행되고 있는 문고리 신방에 대한 사진입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선생님들이 직접 적은 편지와 선물을 걸어두고 오는 문고리 신방, 우리 주니어 친구들 모두의 집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7월 한 달 동안 진행될 문고리 신방, 우리 친구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자, 1번 광고입니다. 1번 광고는 바로 예배 안내인데요. 우리 친구들 대면 예배 너무나도 기대하면서 나와왔을 텐데 다시 심해진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친구들 너무 아쉽죠? 선생님도 이렇게 아쉬운데 우리 친구들은 얼마나 아쉬울까요? 우리 그래도 하루빨리 함께 예배할 날을 꿈꾸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니어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친구들, 예배뿐만 아니라 공과 공부 또한 정해진 시간에 비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니 우리 친구들 공과 공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두 번째 광고는 온라인 등록에 대한 광고인데요. 우리 예배가 끝나면 온라인 등록 안내 영상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 영상을 보고 등록을 희망하는 친구들은 온라인 등록을 진행해주면 됩니다. 3번 광고입니다. 미션 광고인데요. 우리 지금 미션은 쉬고 있지만 네이버 밴드에 친구들이 올려주는 예배 영상들, 그 예배 영상, 예배 드리는 인증샷, 그것들을 모아서 분기별로 친구들에게 시상도 할 예정이니까요. 우리 친구들 네이버 밴드에 적극적인 인증샷 영상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번째 광고입니다. 네 번째 광고는요, 벌써 7월이 되었는데요. 7, 8월 큐티책 광고입니다. 우리 친구들 아직 큐티책 신청 안 한 친구들이 있다면 선생님들을 통해서 큐티책 신청 꼭 해서 우리 삶의 매일매일의 삶을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 주니어 친구들 됩시다.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다섯 번째 광고는 공과 모임에 대한 광고인데요. 친구들 공과 모임 모두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죠.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면서 나아가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
우리 공동체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니 우리 공과 공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나아가는 우리 주니어 친구들 됩시다. 친구들, 선생님은 친구들과 함께 예배할 날을 너무너무 기대하며 꿈꿉니다.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과 같은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지길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니어 친구들 됩시다. 친구들, 한 주 동안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니어 친구들 대하여. 자, 그럼 한 주도 파이팅! 안녕! 베이비 워십은 1세부터 4세까지의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어려서부터 오감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합니다. 키즈 워십은 5세부터 7세까지의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말씀을 배우고 온몸으로 찬양하며 예배의 기쁨을 누립니다. 주니어 워십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아이들이 뜨겁고 열정적인 찬양으로 예배 안에 자라나고 말씀 안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